춘수미녀 성유리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연어를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 CFL 컨셉트는 연어로 눈과 피부를 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공개된 화장품 CF에서 성유리는 변함없이 자신의 순수한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예쁜 이목구비와 깨끗한 피부로 공주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성유리. 그런 그녀에게도 피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한 살 더 먹다 보니까 눈가가 좀 어두워지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요. 또 밤에 늦게 자고 그러면 다크서클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눈 밑이 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 고민 해결법, 바로 연어라고 하는데요. 뭐 주변 친구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연어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밤샘 촬영하고 연어를 먹었더니 정말 눈빛이 밝아지면서 좋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판타 성유리는 화장품 CF 촬영 현장에서 자신의 근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영화랑 드라마 준비하고 있고요.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화장품 CF를 통해 만나본 새하얀 그녀 성유리. 앞으로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자주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